오늘은 오장을 조화롭게 만드는 큰개불알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큰개불알풀은 꿀풀과에 속하는 식물로 씨앗의 모양이 개의 불알을 닮았다 해 큰개불알풀이라 부르며 봄같이 꽃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잎은 아주 작은 꽃을 둥글게 감싸고 있고 꽃이 매우 작은 게 큰 특징으로 시골 들녘에서 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큰개불알풀은 그 어떠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뿌리를 잘 내리고 번식 활동을 끊이질 않으며 생명력이 강한 식물입니다. 봄철 건강식으로 남녀노소 누구든 먹을 수가 있고 만성 피로 및 육체 피로를 풀어 건강까지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 먹을 게 부족한 시절에는 구황식물로 어린 순을 채취해 삶아서 익히고 기름과 소금을 넣고 조리해서 무쳐 먹기도 했습니다. 또한 된장국에 넣고 끓여 먹으면 맛이 좋고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밥맛이 좋아집니다. 야생 봄나물들은 대체적으로 혈액정화 작용이 매우 우수해서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식단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면 건강을 챙겨 무병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달면서 차고 은은한 향기가 나며 위와 간의 작용에 답답한 속과 위장을 한층 부드럽게 풀어주고 숙취 해소에 좋습니다. 식물체전초에는 플라보노이드와 사포닌 유기산 폴리페놀이 들어있고 유황 및 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만니톨이 함유되어 있어 나트륨과 염화물의 신장관의 재흡수를 억제함으로써 인뇨작용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신장병과 급성신부전 전립성 개선, 요도염 부종 등의 신장기능이 극도로 저하되는 것을 막고 체액의 정상적인 성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참고로 옛고서에는 어린이와 노인의 방광과 탈장을 치료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해열과 진통작용이 있어 열독을 풀고 염증을 삭혀 감기와 기침 천식 등의 만성기관지염의 해독제로 적용됩니다. 민간에서는 신선한 전초즙을 갈아서 치료나 상처치료에 쓰였으며 다리내근 궤양과 생소나리 인후염, 피오줌 설사약으로 널리 쓰여왔습니다. 또한 전초를 말려서 달여 먹으면 주독을 풀어 간기능저하를 예방하고 신체 면역활성 및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소통시킬 수가 있습니다. 치료 사례로는 수십 년간 매일 음주와 혈관이 기름때에 절어서 곧 터질 듯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장염과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각종 만성질환으로 인해 혈압약과 영양제를 매일 복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나을 기미가 보이질 않았고 오히려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갔으며 몸은 자꾸 수척해지고 야위어 갔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면 죽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약초를 배우고 찾아서 먹게 됩니다. 어느 날 큰개불알풀이 위장염과 성인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 후부터 매일 이것을 캐다가 식사 때마다 된장국과 나물 반찬으로 만들어 꾸준히 먹었습니다. 그 결과 위장염이 깨끗이 사라지고 탁한 혈관이 맑아져 잔병 치레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몸 상태가 좋아진 것 같아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압도 정상으로 되었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 및 고지혈 등이 모두 정상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논문 실험에서 큰개불알풀 추출물은 염증을 일으키는 단백질 인자의 발열량을 측정한 결과에서 50% 정도 억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항산화 및 항염증 활성의 생리활성을 강하게 일으켜서 천연 기능성 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므로 큰개불알풀만 꾸준하게 잘만 활용하면 어지간한 병증은 모두 고칠 수가 있고 뭉친 어혈과 독소제거 노폐물을 풀어내는데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많아서 암 환자들이 식이요법으로 치료에 적용하면 좋고 특별한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큰개불알풀은 사철 아무 때나 수시로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 그늘에 말려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약용 방법은 1회 5에서 10g의 물 800ml를 붓고 대추 몇 개 넣고 달여 먹으면 됩니다. 식용으로는 어린 순을 채취해서 뜨거운 물에 가볍게 데친 다음에 나물로 무쳐 먹으면 됩니다. 나물 재료에는 당근과 대파찜 마늘, 참깨, 과일효소, 참기름 등을 적절히 배합하면 됩니다. 또한 비빔밥과 샐러드에 적극 활용하셔도 좋고 만성병에는 녹즙을 내어 먹어도 좋습니다. 큰개불알풀은 성미가 서늘하지만 특별히 유해한 독성 물질이 있거나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혈압이나 몸이 냉하면서 허약체질인 사람은 과다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